차에 타면 보통 안전벨트의 중요성 늘 강조하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뭐 좀 귀찮거나 좀 불편해서 이 안전벨트 착용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네, 그런데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에서 2012년 10인승 이하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손상 환자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안전벨트 착용 때 1.4%, 안전벨트 미착용 때 2.8%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배제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위험도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보다 11.7배나 높았습니다.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 위험도가 5.5배 증가했지만 운전자보다는 낮았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머리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위험도도 운전자 3.1배, 동승자 2.1배로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안전벨트가 차량 충돌 시 1차 충돌에 의한 운동 에너지 전달을 줄이고 사람과 차량의 2차 충돌을 막음으로써 치명적인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벨트 법제화에도 2001년부터 안전벨트 착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3분의 2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